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한 인물의 사주를 들어볼 텐데요. 네. 선생님이 이 인물의 사주만 보시고 그냥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성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편하게 선생님 원래 점사 보신 스타일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와 본 인물의 사주는요, 네. 1963년생이시고요. 옛날로 치면은 그런 장수 스타일들 있잖아요. 거느리는, 뭔가 거느리는. 본인이 어떤 힘이 있어서 이거보다는 어떤 사람 대처, 임기응변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는 꼭 올라가는 뭐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뭐 지게 그런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근데 또 거기에 또 금전에 대한 욕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되게 뭐 야망이 크다는 거죠. 욕심이 많고. 근데 또 능력은 돼요. 그리고 아마 지금 63년생 한 번은 꼬라봤고요. 한 번은 꼬라봤고, 꼬라박는다는 게한 번은 망한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저거 하는데 일어섰는데 쉽게 일어서요. 그리고 네, 겉과속이 좀 틀리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은 아유 뭐야?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늘이 파랗다 하면, 아 하늘이 빨갛다 하면 빨개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뭐 그런 성향, 그런 성향의 사람이고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근데 웃긴 게요. 독고다이로 올라온다 하잖아요. 맨 땅에 헤딩해서 어떤 자리까지 차지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은 되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되게 뭐 운이 좋아.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야. 그냥 되게 자기, 힘들게 능력껏 올라온 케이스예요. 그건 인정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나와요.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나 보네요. 고생 아닌 고생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어느 정도 뭔가, 아니, 집안 자체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뭔가 집안에서의 뭔가 이런 건 맞지 않았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분 그러면 지금 운기는 보신다면 좀 지금 상태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요? 기름통에 기름이 그냥 가득 차 있는 느낌. 이게 참 좋아 보여도, 그 기름통에 불 하나만 잘못 붙이면 터져버리잖아. 날아가잖아.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위태위태하다? 좀 이렇게 봐도 될까요? 위태위태하다. 아니요, 뭐, 위태위태? 뭐, 조심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기름통이 꽉 찼어요. 그 요즘 기름이 되게 비싸잖아, 기름값이. 근데 그 벼락 한번 잘못 내리치면은 뻥 터져.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걸 좋은 거 많이다. 갖고 있죠. 근데 알아서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뒤에도 눈이 달려있는 케이스라서, 잘 어쩌고는 뭐, 알아서 처신할 거예요. 네. 이분은 앞으로도 좀 운기를 내다보신다고 하면은 내년 후년까지도 이 사람은 지금 60, 뭐, 3년생이잖아요. 진짜 하얀 거딱 10년간. 10년 안짝으로 되게 좋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좋은 운기가 한 10년은 이어지는. 네. 그 이후부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약간 좀 욕심도 조금 있으신 분 같은데, 네. 그 욕심, 어떻게 보면 야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걸 좀 이룰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돼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을 그릇도 되시고. 네. 아까 말씀하신 약간 장수 느낌이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런 어떤 장수 느낌. 근데 뭐, 장수라기보다는, 뭐, 칼을 쓰는 장수라기보다는, 머리 쓰는 어떤 전략? 전술? 이런 데 능한 장수? 이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가져와 본 인물로 이야기 네. 나눠보았는데, 그래도 운기가 한 10년까지는 좋게 이어진다고 네. 하시니까. 아, 그게 다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대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조심하시면서. 사실 운기가 계속 좋았어요, 이 사람은. 뭐 한번 그래요? 꼬라박았다 치더라도
계속 좋았고 느낌상 봤을 때 그 고객 이제 거까지가 아마 한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점 사업 하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